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회 전국과학관 상생발전 워크숍 사회를 맡은 사회자 정호영입니다. 오늘은 제5회 전국과학관 상생발전 워크숍 1일차로 전국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대회 본선과 특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행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 중에 있으며 본선 경연은 경연 시작 전 추첨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본선 대회를 마치고 특강 시작 전에 짧게 퀴즈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과 관련된 퀴즈도 있습니다. 꼼꼼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대회 본선을 여러분이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김은주 과학해설사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 더워. 할아버지, 너무 더워요. 어이구,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 꼭지가 더 더운가 보구나. 할아버지가 선풍기로 시원하게 해줄게. 시원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선풍기 방향을 바꾸니까 시원한 곳이 달라지네요. 그렇구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우리 꼭지 깃털이 날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네. 아, TV에서 가수들이 선풍기 앞에서 머리카락이 날리며 멋지게 쇼하는 것도 봤어요. 그럼 예쁜 해설사 선생님한테 바람을 이용한 실험 이야기 들어볼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쁜 과학해설사 김은주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바람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꼭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람을 이용한 풍동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풍동은 바람이 부는 동굴이란 뜻입니다. 터널 모양의 공간 안에는 지름의 길이가 8.4m인 회전 날개를 가진 거대한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선생님 키보다 4배가 더 크네요. 이 선풍기는 시속 200km까지 만들 수가 있고 이는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바람의 세기와 같아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개발하려는 물체가 공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풍동 실험을 일부 대체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도 이런 풍동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이 있어요. 디지털 윈드 터널입니다. 네, 작동시켜 볼까요? 시속 30에서 40의 속도로 바람이 불도록 설정되어 있고 도형을 붙이면 그 도형 주변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도형으로 체험해 볼게요. 네. 될게요. 첫 번째 위쪽의 유선형은 공기가 도형 주변을 자연스럽게 지나가네요. 공기 저항이 작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의 네모 모양은 공기가 지나갈 때 출렁출렁 변화가 많지요. 공기 저항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공기 저항은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크기와 무게가 똑같은 두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한 장은 구길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릴 겁니다. 어떤 종이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세요. 하나, 둘! 어떤 종이가 빨리 떨어졌죠? 크기는 똑같은데 모양을 다르게 했더니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지네요. 그럼 두 장 중에서 공기와 닿는 면이 더 작았던 건 어떤 종이일까요? 네, 구겨진 종이입니다. 즉, 공기와 닿는 면이 작을수록 공기 저항은 작아지고 공기 저항이 작아지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꼭지야! 네! 꼭지가 자동차 디자이너라면 속도가 빠른 디자인을 위해 어떻게 디자인할 거니? 유선형이야! 그렇지요. 자동차는 모양에 따라 공기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풍동 실험은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트럭은 모두 네모 모양인데요? 맞아요. 트럭 역할이 뭐죠? 짐을 실는 것입니다.
즉 저항을 받아서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네모 모양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교통수단은 용도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디자인하기도 한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럼 풍동실험은 우리다 관련 있나요? 물론 있지요. 친구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해 머리에 뭘 쓰죠? 헬멧을 만들거나 텐트, 드론을 개발할 때도 응용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병에 대한 연구,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 응용됩니다. 우리는 오늘 풍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어떤 모양일까 하고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설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두 번째 해설사님께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여수정 해설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래 사는 열 가지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병풍의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도 거북은 오래 살면 무려 200년을 살아 장수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에서도 이 거북은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아남은 파충류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사관으로 가서 이 거북이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생존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언제 거북이 등장했을까요? 최초의 거북은 무려 2억 2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 후기에 살았던 오돈토켈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돈토켈리스 화석을 살펴보면 거북 진화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배딱지는 완전한 데에 비해서 등딱지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 거북은 이 오돈토켈리스는 등딱지가 딱딱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북은 배딱지와 등딱지가 모두 없는 형태에서 배딱지가 먼저 형성되는 식으로 진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딱지와 등딱지를 모두 가진 거북은 언제 지구에 등장했을까요? 고생물학자들은 2억 1천만 년 전 프로가노켈리스의 화석을 찾아냈습니다. 이 프로가노켈리스의 화석을 살펴보면 마치 지붕과 같은 딱딱한 등딱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 프로가노켈리스 화석은 거북 등딱지에 대한 우리에게 재미있는 사실을 또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이 거북의 등딱지가 등쪽에 있는 갈비뼈가 넓게 확장하는 식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북의 등딱지가 딱딱한 이유는 바로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딱지와 등딱지를 모두 가진 거북은 이러한 대형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의 위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화산 폭발, 운석 충돌과 같은 수많은 위기들이 도래하게 되죠. 하지만 거북은 체내 물질 대사 속도가 느려 거의 먹지 않고도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또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하는 대멸종의 순간에도 살아남아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거북이 멸종 위기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북이 좋아하는 먹잇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멸종 위기 종이 되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해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의 바닷속 동물입니다. 네, 저기 계신 분께서 해파리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 이 안에 해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꺼내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바닷속에서 해파리를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비닐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런, 오늘 중요한 날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만 할까요? 바닷속 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있는 거북 100마리 중 52마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섭취했습니다. 해파리처럼 보이는 봉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조류와 식물들이 달라붙어 맛있는 먹잇감과 같은 냄새를 풍기게 되죠. 거북의 뱃속에서 이렇게 해파리와 닮지 않은 봉지들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무려 2억 2천만 년을 살아남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거북. 이 거북은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을 갖는 동물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즉 거북이 닥친 위기를 거북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여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실 텐데요. 이분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오셨습니다. 강연실 발표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부산과학관 과학해설사 강연실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어요. 가을에는 단풍도 이쁘지만 밤하늘을 울긋불긋 수놓는 부산 불꽃축제 아닙니까? 우리 같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신나는 음악도 들으면서 부산으로 가볼까요? Let's go! 네, 이 자동차는 바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어? 왜 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시죠? 그럼 우리 부산으로 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방금처럼 엔진 없이 조용히 달리는 건 전기와 수소전기 자동차입니다. 어? 전기 자동차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무엇을 넣고 달릴까요? 네,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도대체 자동차가 어디에 놓고 쓸까요? 사실 휴대폰도 전기를 충전하고 저장해서 쓰는데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맞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커다란 배터리가 있어서 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고 자동차를 움직일 때 쓰는데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면 전기가 모터로 이동하고 모터가 뺑뺑뺑 돌면서 자동차 바퀴도 앞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요즘 가장 핫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는 무엇을 넣고 달릴까요? 네, 수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물속에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공기층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수소들을 어떻게 차 안에 넣는 걸까요? 바로 아주 큰 힘, 압력으로 수소들을 서로 뭉치게 만들어서 수소연료 탱크에 훅 하고 밀어넣습니다. 수소연료 탱크는 가벼운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실을 감아서 만들었을 뿐인데 무거운 금속보다 튼튼해서 수소들이 빠져나가려고 700배의 힘으로 밀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 안전하겠죠? 그럼 이제 이 수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자동차가 움직일까요? 네, 전기죠. 우리 수소전기 자동차는요, 신기하게도 수소가 자동차 안에 있는 연료, 전지 안에서 산소와 만나면 물과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네, 맞아요.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요, 배터리에 저장하고요, 물은 수증기가 되어 자동차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도 우리가 수소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줍니다. 이 수소를 자동차 안 연료 탱크에 가득 채워줍니다. 탱크가 가득 차면 수소 안 연료 탱크 안에 풍선이 빵빵해지신 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면 와, 실제로도 움직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의 수소전기 자동차, 넥소 말고 버스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부산에 총 다섯 대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버스가 한 시간을 달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무려 3시간 동안 숨 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공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 그럼 저랑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온 자동차는요? 아빠요, 그거 깨졌다. 그런데 누가 용차비들 훔쳐갔다. 그래서 아빠요 집에 돌아왔다. 진짜 나빴지? 누가 훔쳤을까? 누가 그랬어요? 미세먼지. 당신은 앞으로도 범인으로 있겠습니까? 내 멋진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자동차를 타야 하는 걸까요?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자동차는 거의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가을엔 국립부산과학관으로 놀러 오이소. 감사합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고민정 해설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비행 스케줄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돼 저는 지금 공항으로 출근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 모습 어떤가요? 단정해 보이나요? 아니요. 머리. 어머! 어머! 아우, 찍찍이가 자꾸 달라붙네요. 여러분, 이 찍찍이 어떻게 발병되었는지 아시나요? 뜯을 때 찍 소리가 난다고 해 일명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는 스위스의 한 발명가가 산책 중 자신의 바지와 사냥개의 털에 붙어있는 독고마리시아새 생김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했습니다. 갈고리가 있는 까끌한 면과 작은 원형고리가 있는 부드러운 면을 서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이 벨크로는 탈부착이 쉬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원하는 물건이나 물질로 개발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도 자연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비행기에 숨어 있는 생체 모방 기술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모두 찾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마침 커다란 비행기 한 대가 보이네요. 이 비행기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로 찾아볼 주인공은 바로 새입니다. 과연 비행기 어느 부분에 새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바로 비행기 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네,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가 있죠. 인간은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러워 새의 비행 형태를 모방해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약 500년 전 이탈리아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가 비행하는 모습을 연구의 기록으로 남겼고 이것은 최초의 생체 모방 연구 사례가 되어 비행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새의 몸은 앞부분은 곡선이며 뒤로 갈수록 날렵해지는 유선형이라 공기 저항을 적게 받습니다. 이것을 모방해 비행기 동체도 유선형으로 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찾아볼 주인공은 바로 벌집 육각형 모양입니다. 과연 비행기 어느 부분에 벌집 육각형 모양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비행기 날개 내부에 있습니다. 정육각형 형태의 벌집은 가장 적은 재료로 지어진 단단하고 안정된 구조물입니다. 이런 벌집 구조를 모방해 탄생한 허니콤 구조는 가볍고 단단해서 비행기 날개 내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동차 범퍼, 골판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주인공은 바로 수영 실력이 뛰어난 상어입니다. 과연 비행기 어느 부분에 상어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비행기 표면에 붙인 인공상어 비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어의 피부를 만져본 적이 있나요? 상어의 피부를 손으로 만지면 커칙
거칠한 촉감이 느껴지는데 바로 리블렛이라고 불리는 거친 돌기가 돋아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친 돌기가 물과의 마찰력을 줄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비행기 표면에 인공 돌기를 붙였습니다. 비행기 표면에 인공 돌기를 붙이면 비행 시 공기와의 마찰 저항도 줄이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에 적용된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문어의 빨판을 모방한 흡착판, 여치의 청각 기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한 보청기, 독사의 이빨을 본떠만 붙이는 주사기 등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생체 모방 기술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냥 지나쳤던 주변 환경들, 오늘은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해 보신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새로운 생체 모방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이 비행 승무원 같았나요? 네, 지금까지 비행 승무원 행동을 모방해 해설을 진행한 과학에서서 고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양혜진 해설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광주과학관 양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이스 오디세이 빛의 향연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조형물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이면서 설치 미술가인 손봉채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나요? 커다란 바퀴 보이세요? 네, 저 위쪽에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큰 바퀴는 지구이면서 우주를 상징하고요. 위쪽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기울어진 축은 지구의 자전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숨겨져 있는 과학적 진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낮에는 이런 모습이고 밤에는 이렇게 LED로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바퀴 하나짜리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탔던 바퀴, 자전거의 바퀴는 몇 개였나요? 세발 자전거도 타셨을 거고 때로는 네 개였을 거고 조금 크고 나서는 두 발로 된 자전거를 타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퀴 하나를 가지고 잘 탈 수 있을까요? 네, 잘 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탈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제가 바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바퀴를 한번 돌려볼게요.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도는 운동을 우리는 원운동 또는 회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손으로 바퀴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고 있는데도 계속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한번 움직이던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고 회전운동을 하는 관성을 회전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중심에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관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힘을 가지고 제가 이 발판 위에 올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 테니 여러분께서 관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제 몸이 빙글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전축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바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돌림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토크 또는 모멘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제가 방금 이 바퀴를 들고 발판 위에 올라갔을 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회전축과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돌림 힘이 발생해서 제 몸이 빙글하고 돌아갔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돌림 힘, 토크 또는 모멘트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바퀴가 있는 모든 탈 것을 탈 때도 적용되지만 지구나 행성과 같은 우주에서 여러 가지 별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빙글을 도는 자전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운동도 원운동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전축이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을 텐데 정중앙에 있어도 좋을 텐데 기울어져 있어요.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을까요?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고 지금 앞쪽에 지구 보면 위쪽에 있는 사진들처럼 이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 돕니다.
얼마 만에 한 바퀴 돌까요? 25,770년 만에 한 바퀴씩 돌아요. 너무 시간이 길죠. 우리 몇 살 살아요? 한 100여 년 살잖아요. 근데 25,770년 기다려가지고 지구가 한 바퀴 회전축 운동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속에 보이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배나 비행기 그리고 우주선 등의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노란 판이 회전자이고요. 중심축이 회전축, 주변에 링처럼 둘려져 있는 것이 짐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회전축이 움직일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프의 자이로는요, 회전한다라는 뜻의 라틴어고요. 제가 이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한 자이로팽이를 준비했어요. 자이로팽이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한번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자이로팽이뿐만 아니라 팽이놀이 한번 해보셨죠? 그럴 때 보시게 되면 회전축이 처음엔 그대로 서 있다가 나중에는 빙글빙글 돌면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회전축이 도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이스 오디세이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국립광주과학관 오셔가지고 기념샷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분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있어 박유은 씨 시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수학과 과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들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 역사가 철학자, 심지어 시인이기도 한 수학자 에라투스 테네스입니다. 그의 많은 업적 중 하나는 지구의 둘레를 구한 건데요. 그것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관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파피루스 하나를 펼쳐봅니다. 거기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알렉산드리아보다 남쪽에 있는 시에네에서는 낮이 가장 긴 하진날 정오가 되면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물 안으로 태양이 비쳐 보인다. 이 말은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비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 뒤 하진날이 되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사실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기는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그래!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디에서나 그림자의 길이가 같겠지. 하지만 지구는 곡선처럼 둥글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다른 거야. 그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운 두 가지 가정, 전시물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 원의 성질은요, 바깥쪽 코의 길이가 중심과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는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평행하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평행하다고 추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1년 뒤 하진날, 에라토스테네스는 막대기 하나를 쥐고 밖으로 나옵니다. 다행히 태양볕이 따사롭네요. 그는 쥐고 있던 막대기를 알렉산드리아 한복판에 수직으로 딱 꽂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를 놓치지 않고 측정해 7.2도라는 지구 일부분의 각도를 구해냅니다.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데요. 전시물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적어보겠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중심과 크기 360도에 비례한다. 이곳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까지의 거리가 7.2도에 비례한 것과 같다. 자, 이제 여기서 두 도시의 거리만 구한다면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의 조수가 달려오며 이렇게 외칩니다. 발걸음 수로 잰 두 도시의 거리는 5천 스타디아입니다. 여기서 잠깐, 1스타디아는 185m인데요. 그렇다면
5천 스타디아는 몇 미터일까요? 자, 실시간 채팅으로도 올려주세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92만 5천 미터, 즉 925km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비례식으로 구해낸 지구의 둘레는 46,250km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알려진 지구의 둘레와 같을까요? 현재 알려진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로 15%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고 그때 잰 거리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도시는 같은 경도상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이 오차가 생겨난 원인을 보완하면 보다 더 정확한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과학은요,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나기보다는 호기심 하나에서 다양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 발전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도 우연히 생긴 호기심으로 지구의 둘레를 구하고 더 나아가 달의 크기, 태양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에 오셔서 이런 우연 만나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발표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오셨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최유진 해설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소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리로 구애를 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울기도 웃기도 하죠. 사실 소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시절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소리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잠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값진 시간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도록 할게요. 소리는 단연컨대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리를 몸으로 느끼고 있죠. 이 소리를 우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수면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때 물 표면엔 작은 일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작은 소리도 이러한 진동 형태를 갖습니다. 위아래로의 변화가 굉장히 작게 발생하는데 네, 작은 소리는 진동폭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다음은 어떨까요?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공사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종종 큰 소음을 듣게 되죠. 이때 이러한 큰 소리는 이런 진동 형태를 갖습니다. 작은 소리 때와 달리 위아래로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큰 소리는 진동폭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콘트라베이스의 연주입니다. 이런 낮은 음역대는 이런 진동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전 높은 음역대의 진동 형태와는 달리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낮은 음역대는 진동수가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음은 때론 우리의 감정을 매우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진동들은 실제 현실 속에선 우리가 각기 따로 구분해 듣지 않습니다. 이 소리의 진동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파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파동은 어딘가에 다시 부딪고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고막을 흔들며 즉 진동시키며 소리를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파동끼리 서로 마주하면서 소리를 키우기도 하고 또는 사라져버리게 만들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특이한 모양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마치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특정 부분은 볼록하고 특정 부분은 오목해지는
정상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악기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 악기들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감정을 실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했죠. 소리는 진동입니다. 작고 크고 높고 낮은 네 가지의 진동. 이 간단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난 일을 한 번 더 꾸며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쪽에 스피커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이 스피커 위에는 구멍을 씌워두었고 그 위에는 거울이 부착되어 있죠. 즉 소리가 발생하면 거울막이 흔들리면서 이에 반사되고 있는 레이저 빛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는 이제 진동이라는 사실 하나를 인지한 아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의 묘미는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기본적인 사실 아래 우리의 호기심을 보태서 인간의 창조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당신에게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소리의 진동 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분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과학해설사 서예진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요, 사이언스 라이브쇼입니다. 사이언스 라이브쇼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과학 실험을 통해서 과학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공기 대포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먼저 대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몸통이 길고요.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리저리 이동할 수가 있고 불을 붙이면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멀리 있는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가져온 것들 중에 대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쵸, 없죠. 사실 제가 준비해온 대포는 바로 여기 있는 공기 대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대포를 가지고 앞에 놓여진 종이컵 3개를 쓰러뜨려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그쵸,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날아간 걸까요? 사실 비밀은 바로 파스칼의 원리에 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상자에는 공기,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액체라고 흔히 부르죠. 이 기체와 액체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함께 묶어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유체는요, 갇혀져 있는 공간에 있을 때 밀어내는 힘, 압력을 주게 되면 그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밀어낸 만큼 밀려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걸 보고 파스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파스칼의 원리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주사기야 치약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치약은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의 몸통을 짜줘야지 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사기는 어떤가요? 우리 몸에 쿡 찔러 넣은 다음에 피스톤을 눌러주어야지만 약이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기대포 한번 만나볼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공기대포는 조금 아까 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공기대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 공기대포 혹시 다른 점 보이시나요? 어디가 다르냐면요, 바로 여기 뚫려있는 입구가 다릅니다. 네모 모양으로 뚫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여기 있는 이 대포는 뚫려져 있는 네모 모양대로 대포알이 나갈까요? 실제로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실 분들 계시는데 과학에서는 정확한 결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연기 발생기인데요. 이 연기를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냄새는 조금 나지만 우리 몸에는 해롭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있는 연기 발생기로 연기를 한번 가득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연기를 가득 넣었을 때 대포알이 어떤 모양으로 나가냐면요.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나아가는 대포알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속이 뻥 빈 도너츠 링 모양으로 나아가는 거 보셨는데요. 안쪽에 있는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바깥에 있는 느릿느릿한 공기가 말려 들어오게 되면서 도너츠 링 모양으로 도너츠 링 모양으로 움직이는 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공기대포 보셨는데요. 더 큰 공기대포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이거 직접 집에서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시험해 보시고요. 이거 마지막 공기대포 살펴보면서 우리 두 가지 과학 원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스칼의 원리였죠. 갇혀져 있는 유체에 밀어내는 압력을 주게 되면 그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류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뚫려있던 간에 항상 도너츠 링 모양으로 나간다는 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멋진 공기대포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네요. 더 큰 공기대포는 어디 있냐면요. 저희 국립대구과학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방문하셔서 한번 들려봐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사이언스 라이브쇼 과학해설사 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내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즐겁고 재미있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오신 서예진 해설사님께서 공기대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발표자분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자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지 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홉 번째 발표자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콘크리트의 독성은 목재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무려 9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은 어떨까요? 건강에 좋을까요? 네, 한옥은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집이랍니다. 나무, 돌, 흙 등 자연의 재료와 함께 까다로운 기후까지 고려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폭염, 한파, 기, 장마까지 참 변화무쌍하지요. 연교차가 무려 50도 이상 벌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기후로부터 어떻게 보약 같은 집이 완성되었을까요?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시죠? 지금서부터 마루와 온도를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거야? 더워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기온이 급증하면 사람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높은 습도는 짜증과 함께 불쾌지수도 같이 올린답니다. 전기도 에어컨도 없던 그 시절 폭염과 습기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 것이 바로 마루입니다. 나무로 짜맞춘 마루는 앞뒤가 확 뚫린 통풍 구조로 기본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죠. 그리고 나무판 틈새틈새마다 아래를 비집고 지나가는 바람까지 올라와 정말 시원했어요. 그럼 바람이 불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마당은 텅 비워두고 뒷마당에는 나무 등을 심어서 온도와 기압차로 인한 인공지능 바람까지 일으켰답니다. 와! 또한 땅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축축한 습기는 높은 마루가 기본 차단해 주었으며
남아있는 습기는 바로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하던 나무판이 사르락 흡수해버렸지요. 이처럼 시원한 바람과 축축한 습기를 꽉 잡아준 마루 덕분에 한옥의 건강 상태는 유쾌, 상쾌, 통쾌하였답니다. 얼마 전 특허청에서 100만 양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선조들의 발명품은 이라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위로 선정된 것은 무엇일까요? 한글, 거북선, 놀랍게도 온돌입니다. 온돌이라는 것은요, 뜨겁게 구운 돌로 방바닥을 데우던 바닥 난방 방식이었어요. 아니, 맛있는 고구마도 아니고 돌을 구웠다니. 네, 정말 따뜻했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옥의 온돌 대신 저 벽난로를 한번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벽난로는요, 실내에서 장작과 수분, 산소를 모두 함께 태웁니다. 그래서 원활한 호흡을 방해하였으며 불이 꺼지면 금세 식어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온돌은 쾌적한 실내 산소량과 습도 유지는 물론 오랫동안 따뜻했답니다. 한 예로 경남 칠불사 아자방 온돌의 경우 한 번 데운 열기가 무려 10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달궈진 구들과 황토에서 나는 원적에서는 피부 미용과 찜질의 효과까지 정말 개운했지요. 이렇듯 신비한 온돌을 부러워하던 일본은 경복궁 자선당을 통째로 뜯어가 도쿄 근처에서 사용했답니다. 이런 그때 온돌을 처음 경험해본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라이드 로이트는 오 마이 갓! 온돌 이즈 원더풀!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처럼 따스한 온돌 덕분에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인 냉방과 난방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이 마루와 온돌의 꿀 조합은 극심한 계절 변화로부터 자칫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사람의 면역 체계를 보호해 주었지요. 한옥은 늘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더울 때는 시원함을, 추울 때는 따스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옥이야말로 진정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집인 거죠. 벌써 낮잠 잘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는 시원한 대청마루로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고 편안하시길 기원드리며 보약 같은 집에 대한 해설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